삼성전자 드디어 나와줬는데요. 네, 저희 지금 바로 한번 매수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9만 원이라고 하셨고요. 보유 비중은 10%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0.62% 올라가게 되면서 81,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. 전문가님,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? 자, 9만 원에 물린 거는 뭐 잘한 건 아니죠. 최고점에 물린 거니까요. 여기서 2021년도에 물리셨는데 보니까. 자, 2021년도 물려서 1년, 2년, 3년, 4년. 그러니까 4년 동안 고생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올라오는 건데 그래도 이상한 종목이 안 물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에 물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6만 원을 깨지는 것까지도 5만 원 근처까지도 반토막을 뭐 반토막은 아니네요. 한 마이너스 40%까지 경험을 했다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경우고 여기까지 참았다면 더 참으세요.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아집니다. 그리고 계속 좋아지고 있고 실시간으로 좋아지고 있고 분기마다 계속 좋아져요. 예상치가. 이쪽 단기 순이익이 자꾸 올라가요. 이게. 지금은 41조, 54조, 58조잖아요. 여기가 38조였어요. 작년에. 작년에 제가 강연회 할 때 작년 10월 달에 여기가 38조였는데 54조로 바뀐 거고 계속 늘어나요. 이것도 40조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58조로 늘어났고 이게 또 몇 개월 지나면은 여기가 이제 60조로 바뀔 수도 있어. 이쪽이. 이쪽 60조로 바뀌고 그다음에 또 내년 되면은 이게 왜냐면 이게 내후년 바뀌는 거거든요. 내년 되면 이게 또 60조 이상 또 넘어가고 65조 뭐 70조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이쪽 실적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가고 있는 삼성전자니까 얘는 근데 지수 관련주라서 못 가는 것 뿐입니다. 지수가 폭등할 생각이 없으니까, 그러니까 실적만 보면은 이미 10만 원을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. 근데 뭐 그냥 이 정도의 흐름에서는 버텼다가 나중에 수익이 나면은 그때서는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가벼운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길게 볼 때에서는 그냥 안전하다. 큰 수익도 안 나고 재미는 없지만, 길게 볼 때는 그냥 안전하다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